그래서 지난 옛날에 했던 것도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가정법은 첫 번째 제일 먼저 배웠던 가정법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가정법 하기 전에 그러면 가정법과 조건문은 어떻게 다른가부터 먼저 얘기했습니다. 가정법과 조건문은 왜 비교하느냐?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겠죠? 오케이. 먼저 조건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조건문이죠. If it rains tomorrow, it will be cool.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시원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걸 보고 조건문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조건문이다. 그럼 이번엔 가정법 중에서도 먼저 배웠던 가정법. 이런 걸 보고 가정법이라고 하죠. 대문자라고 뭐라 그래? If it rained today, it would be cool. 이건 뭔 뜻이에요? 그렇죠. 오늘 비가 내린다면 시원해질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거 today로 바꾸다 이것도 뭐. today로 바꿔도 똑같아요. If it rains today, it will be cool. 오늘 만약 비가 내린다면 시원해질 거야. If it rains today, it will be cool. 오늘 비가 내린다면 시원. 이거를 가정법 뭐라 그러죠? 밑에 있는 걸 보고 가정법. 이런 걸 보고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 했죠. 그 다음에 가정법 두 번째. 가정, 그러니까 지금 먼저 조건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니 조건문에 두 가지가 아니고 가정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 가정법하고 조건문이 뭐가 다른지부터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딱 봤더니 이것도 뭐 비슷한 요런 차이 나는 부분 몇 군데 표시해 보면 뭐 여기에 좀 다르고 이런 좀 다르고 이런데요. 뜻도 물론 다르죠. If it rains today, it will be cool 하고 If it rains today, it will be cool 하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 시제 위치가 다르다. 네, 이 문장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시원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가정법 과거를 했어요. If it rains today, it would be cool. 이건 뭐, 무슨 뜻이야, 이건? 자, 가정법 과거를 수업할 때 내가 우리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해석하기로 하자라고 약속하게 했었어. 이거 해석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었냐? 만약 오늘 비가 내린다면 시원해질 텐데, 점점점 하기로 했어. 왜 그렇게 하기로 했더라? 그렇죠. 이건 비가 내릴 오늘 가능성이 1개월 봤더니 비 내릴 가능성 몇 프로, 몇 프로 하늘 봤더니 구름 한점 없을 때, 그럴 때 가정법 과거랑 동사나 조동사의 형태가 뭐지만 과거지만 언제의 가능성 0% 얘기하는 거다. 현재 또는 미래의 가능성이 0%일 때 하는 얘기, 사용하는 표현보다 가정법 과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 문장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뭐, 비가 올 가능성이 50%인데, 아, 더워. 아, 만약에 1개월 봤더니 뭐, 비올 가능성이 있다. 비가 내리면 시원해질 거야. 비가 내리면 시원해질 거야. 이런 얘기죠. 하지만 얘는, 만약 오늘 비가 내린다면 시원해질 텐데,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은 뭔가 더쓸수 있었죠. 이 문장 뒤에 더쓸수 있는 표현이 뭐였더라? 이 표현 자체의 뜻은 뭐와 같은 뜻이었더라? But that actually it won't rain today. It won't be cool 하고 같은 뜻이야 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여기에 써 있는 게 절대로 과거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형태는 과거지만 절대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또는 미래의
가능성이 0%인 걸 얘기하는 거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 비가 내린다면 시원해질 텐데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 But actually, 그러나 사실은 뭐할 거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so를 넣어야 되겠네. So it won't be cool. 그래서 뭐할 것이다? 시원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을 보고 뭐라 그랬다?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도 배웠어. 가정법 과거 완료. 대표적인 문장. 이런 거 할까? If I had studied hard, I would have been more successful. 이런 걸 보고는 뭐라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If I had studied hard, I would have been more successful. 이게 뭔 뜻이야? 만약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면 나는 뭐할 텐데? 더 성공했을 텐데 점점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but actually 버전은 뭐였더라? but actually I 그렇죠. I didn't study hard, so I wasn't 하네. I wasn't successful.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번에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다?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쓴다 했죠.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건 h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의 사실이야. 내가 과거에 뭐 이건 뭐 학교 졸업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한 20살 돼서 하는 얘기겠죠. 뭐 30살 돼서 아, 내 학생 시절 공부 열심히 했으면 더 성공했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이거를 다른 표현 I regret 이런 표현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하겠죠. 그래서 가정법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 말고 이렇게 동사의 현재 시제 이건 부사절이죠. 이거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이었습니다. 조건의 부사절에는 미래 시제가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라도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그런 것들의 특징들이 보입니다. 이런 걸 보고는 여기는 미래 시제가 보이죠. It will be cool. 뭐할 것이 다였습니다. 오늘 비가 내린다면 서늘해질 것이 다라는 얘기고 가능성이 있다.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거다. 비가 오면 시원해질 거고 안 오면 안 시원해지는데 그런데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했고 If it rained today, it would be cool은 비가 내린다. 오늘 비가 내린다면 더 서늘해질 텐데 그러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오늘 하루도 폭염으로 푹푹 찌는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현재 또는 미래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게 될 것은 이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주의주로 다루겠죠. 그래서 유닛 39도 가정법 과거랍니다. 40은 가정법 과거 완료고 그다음에 혼합가정법이라기에는 뭐 별거 아닙니다. 뭐 가정법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로 돼 있고 뒤에는 뭐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로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해석해 보면 아 이렇게 혼합가정법을 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이 보일 거고요. 유닛 41에서는 I wish 가정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I wish 가정법 됐습니다. I wish I would fly to you 이런 거. I wish I could fly to you. 내가 너에게 날아갈 수 있기를. 그러면 I wish 하고 이때는 wish 하고 hope이라는 동사가 어떤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주의해야 할 가정법 하면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들어가서 일단 뭐 개요 같은 게 보이는데요. 가정법이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소망을 표현하는 어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건 과거에 실제 이건 과거겠죠. 이거 가정법 과거.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 possibility가 가능성이 0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거라. 그래서 가정법은 화자, 그러니까 스피커 1인칭입니다. 1인칭. 말하는 사람은 화자라고 하죠. 가정법은 1인칭의 심리적 태도나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어법이기 때문에 조동사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다.
조동사가 동사 앞에 와서 사람이 말하는 어떤 심적인 태도나 기분, 확신의 정도 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기존 문법서에서 가정법 현재로 다루고 있던 내용을 현대형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 현재는 없고 가정법 과거부터 남의 should와 were to를 이용한 가정법은 과거인 것을 가정법 과거에서 다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간단한 예문 몇 개가 보입니다. 가정법의 종류,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이 있는데, 혼합가정법이라고 여러분 처음 만나보겠죠. 일단, if he were here now, I would be very glad. 라는 표현이고, if he were here now. 만약 그가 언제 여기 있다면? 그렇죠. 현재죠, 이거. 이 녀석의 were는 are의 과거형이지만, 절대로, 가정법 과거에서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 있다면 그럼 그는 여기에 현재 있을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I would be very glad. 난뭐할 텐데 매우 기쁠 텐데 점점점. 그러면 얘를 but actually but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 but he isn't here now, so I am not glad. 이 말이죠. But, 그러나 he isn't here now. 지금 현재 없고 나는 그래서 기쁘지가 않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표현의 말입니다.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가정법의 반대 뭐? 뭐? 직설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직설법, 이런 걸 보고 가정법이라고 얘기한다. If I became a,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he인데, 원래 he가 오면은 he의 뒤에는 was가 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was를 쓸 일이 있더라도, 가정법 과거에서는 축으로 뭘 사용한다? were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스탠다드한 표현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도 익혀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if I became a wizard. 만약 내가 wizard가 언제 된다면? 그렇죠. 현재 또는 미래에 된다면 I could do anything. 나는 어떤 것이든 할수 있을 텐데 But I am not a wizard죠. But I am not a wizard. So I can't do everything. 뭐든 다할수 있는 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얘기. If I had been there, I could have met him. 내가 언제 거기 있었다면 과거에 거기 있으면 내가 언제 그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but I, 그렇죠, but I wasn't there. 언제 거기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 과거에 거기 없어서, so I didn't보다는 couldn't meet him. 그래서 나는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한 거기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과거에 만날 수가 없었다 하고 똑같아. 이걸 직설법이라고, 이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직설법 과거도 직설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는 had pp, could have, should have, would have pp, must have pp, 조동사 have pp 이런 것들로 표현한다라고 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 때뭐 선생님 지금 이거 왜 해요?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잠깐 살펴보면 아이고 이거 3번이네 몇 과에서 다루게 되느냐 2학기는 순식간에 지나간다 했죠 2학기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치고 나서 시간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어차피 뭐 여러분들 가게 될 고등학교는 지금 다 정해진 거 아닌가? 사실 뭐 거의 그리고 요즘 뭐 미달이라서 뭐 몇몇 학교는 정원을 줄이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옛날처럼 뭐 그렇게 성적으로 나뉘진 않더군요.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뭐 특수반 가려고 뭐 경구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저 어디야? 니네 공부 다니는 거 이제? 에? 아 누나 선주 갔어? 아 맞다 누나 선주 갔고 누나 친구들 어디 갔더라 어디고 옛날에 고아 지금 제1고등학교라 그런가 그래도 많이 가져오는 특수반 가려고 그래서 8과에 6, 7, 8 8과에 가정법 과거가 나오네요 8과에 나온 것들 나머지 애들 뭐 6과에 관계부사 조동사 used to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그때 시험 대비하면서 한번더 하면 세 번째 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혼합과장법이 도대체 뭘까? 우리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기차를 언제 탔다면이라고 얘기하냐. 과거에 탔다면 나는 언제 서울에 있을 텐데? 현재 서울에 있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뭐를 했었다면 현재는 어떤 상태일 텐데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고 과거에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결과 현재 어떤 것이 아니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뭘쓸 수밖에 없다? 혼합가정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혼합가정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기 뻔하게 다 보이죠. 혼합가정법이라고 불리는 이유 살펴보면 If I had taken the train 내가 만약 had taken이라고 써있고 여기에 if가 있으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죠? 그래서 If I had taken the train 내가 언제 기차를 탔다면 그렇죠? 이거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넣으면서 하겠어요. 과거에란 말 넣는 이유는 had 플러스 pp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기차를 탔다면 그 다음에 would have been이 아닙니다. I would have been이 아니죠. 여기에 I would have been in 서울이 아니고 I would be. 자 여기에 표현은 여기에 있는 would be 가정법 과거할 때 그러니까 앞부분은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혼합가정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럼 얘도 but 버전 but I 그렇죠. But I 과거에 안 탔으니까 I didn't take the train, so I 그렇죠. I'm not in 서울 now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거에 안 했고 여기는 현재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표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혼합법, 혼합가정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크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제는 문법을 쭉 꿰고 있어야 될 때가 슬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지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대한 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 형태는 가정법 과거는 이름 그대로 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라는 표현이 왜 들어있냐? had 플러스 pp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가. 39 가정법 과거입니다. If I were rich, I could fly on my broomstick 하고 있죠. If I were rich 옆에 있는 그림하고 관련 있는 거네요. If I were rich가 뭐예요? 내가 언제 뭐라면 현재 마녀라면 I could fly on my broomstick 나는 나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먼저 설명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개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과 다른 일이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나타낼 때 씁니다. 현재 사실이 아니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 가능성이 0%인 걸 얘기할 때 씁니다. if 전에는 항상 동사의 과거형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무슨 동사라면 be 동사라면 뭐를 쓴다? were 쓰는 것이 원래 was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제가 가정법 과거를 여러분들 나이 때 배울 때는 비동사는 무조건 were야 이렇게 배웠는데요. 요즘은 무조건 were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것은 언어기 때문에 사람들의 약속이 바뀌면 문법에도 이런 것도 어떤 scientific fact가 아니죠.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합의가 바뀌면 문법의 규칙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교재도 조금씩 조금씩 현대 영어를 좀 뒷받침해서 바뀌게 됩니다. were 쓴다. 그래서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지만 이게 주의해야 될 겁니다.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지만 뭘 얘기하는 거다?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에 뭐 not이 들어있으면 뭐 직설법에서는 not을 빼고 가정법 과거에 not이 없으면 직설법에 not을 넣고 뭐 이렇게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가르치기도 하죠. 해석은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점점점과 같이 현재 시제로 해석해야 된다. 해석은 현재 시제다. 오케이.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뭐, 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일을 얘기하는데도 왜 과거의 동사 형태를 쓸까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일을 얘기하면서도 현재 가능성이 없는 걸 얘기하면서 왜 과거시에 쓰냐?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함으로써 시간상 멀리 떨어진 얼토당토하는 시제인 과거형을 씀으로써 현실의 사실과는 현재의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A, B가 있습니다. A, B. If I were God, I would end all the wars 하고 있죠. If I were God, I would end all the wars. 좀 이따가 이거 해석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좀 대충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If I were God, 뭐야? If I were God. 내가 언제 신이라면, 현재 신이라면, I would end all the world. 내가 뭐할 텐데, 저 모든 전쟁을 끝낼 텐데. 그래서 직설법 버전이 보이죠. I'm not God. 난 신이 언제 아니다. 현재 아니다. 여기 뭐 가정법 과거에서 not이 없으니까 not이 들어온다. 뭐 이런 수학 공식처럼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만, 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So I can't end. 나는 끝낼 수가 없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 이런 얘기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 If you became president, I would be first lady. If you became president, 만약 네가 언제 뭐 한다면, 현재 또는 미래의 대통령이 된다면, I would be first lady. 나는 뭐할 텐데, first lady가 최초의 여자 아닙니다. 이거 그냥 first lady라고 그냥 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하죠. 영부인이라고 해석하든지 아니면 그냥 first lady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I would be first lady. 나는 뭐할 텐데, first lady가 될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is little chance you will become president, so I won't be first lady 하고 있죠. 여기에 chance가 뭘까? 기회가 아니죠. 가능성이죠, 가능성. There is little chance. 그러면 chance는 뭐와 같은 말이다? 뭐와 같은 말입니까? 그렇죠, possibility와 같은 말이죠. There is little possibility you will become president, so I won't be first lady. 여기 관로암에 있는 것들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할 때, 이런 문장, 이런 걸 보고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 관로 안에 있는 문장을 보고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걸 보고 직설법이라죠, 직설법. 우리가 서술형 문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서술형 문제 같은 것들, 수행평가 같은 것들 할때 서술형 문제들을 하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이런 직설법 문장을 보여주고, 이건 가정법으로 바꿔라 라는 문제들에서 이거를 보고, 이것만 보고, 이게 안 보여도 이걸 쓸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I'm not God, so I can't end all the words. 하면, if I were God, I would end, I could end. 뭐, would 말고, 꼭 would 써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would 말고 could를 써도 되겠습니다. I could end, I would end. 뭐, could를 쓰면 끝낼 수 있을 텐데고요. would를 쓰면 뭐, 끝낼 텐데. 뭐, 이런 정도의 차이점, 약간의 그 정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f I were God, I could end, I would end all the words. 오케이, 그래서 다시 there is a little chance로 하고 있는데요. There is a little chance. There is a little chance가 뭐 뜻이야? There is a little chance. 오케이, 이 little은 내가 또 뭐랑 비교하면서 얘기하겠어? 가능성. 이 little은 뭐하고 또 비교하겠어? 내가 뭐랑 비교하겠어? little이랑 비교하겠죠. 그럼 there is a little chance의 뜻은? 그렇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There is a little chance. 가능성이 거의 없다. 가능성은 가능성인데 누가 뭐할 가능성? You will become president. 네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So, 그래서 I won't be first lady. 난 영부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수민, chance하고 you 사이에 생겼단 말이 뭐죠? 위치가 생겼다. 대시 생겼었다? 왜 대시야? 오케이, 하우가 생겼었죠, 그렇죠. 위를 집어넣으면 you will become president by chance. 그냥 chance가 아닌 거야? by chance죠, by chance. 그래서 하우가 생겼었어요. 나중에 하시고요. 관계대명사 파트는 아닙니다. 나중에 파트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upgrade your grammar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조건절과 가정법 과거. 아까 얘기했던,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if로 시작하면 무조건, 이 가정법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업하고 있으면 if로 시작하면 다 먼저 한다. if로 시작하면 다
가정법인 줄 아는데 가정법이 아닌 것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텐데 점점점이 아니고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걸 보고 조건절이라고 한다 했어.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한다 했었죠. 그래서 if Bob comes tomorrow, 자 현재 시제죠. 만약 밥이 내일 온다면, 내일이란 말인데 여기다가 will 넣으려 그러면 탁 때리면서 이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 이러면 되겠죠. 저 조건에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었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내일 밥이 온다면 I won't let him leave me again. 나는 뭐 할 것이다. 그가 다시는 나를 떠나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밥이 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밤에 올 가능성이, 내일 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건절이라고. 밤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온다면 나는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I won't let him leave me again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밑에 있는 if Bob came tomorrow 하고 있죠. tomorrow인데 came까지 왔어. 오, 내일인데 과거시제. 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가장 뭐 과거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밥이 내일 온다면 I wouldn't let him leave me again. 나는 뭐 할 텐데 그가 다시는 떠나게 해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그래서 A하고 B의 차이점, A하고 B의 차이점은 뭐? B 문장은 밥이 올 가능성이 없다. 선생님 뭐 이런 게 뭐 중요한데요? 이런 만약에 이게 조건문, 긴 글 속에 조건문이 이렇게 쓰여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가정법 과거 끼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 만약에 이렇게 가정법 과거를 했다, 이거 조건문을 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뭐가 달라져? 어떤 태도나 기분이 다르겠죠. 그쵸? 이 사람보다 A하고 B하고 둘 중에 A를 말하는 사람하고 B를 말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슬플까? 그쵸? B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더 기분이 안 좋겠죠. 왜? 밥이 내일 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화자의 태도를 알 수가 있죠. 화자의 태도나 기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설명입니다. 조건절하고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if는 기본적으로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if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인 것은 아니다 라고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 나오고 있죠. A처럼 인칭과 수에 따라 동사가 변하는 단순 조건절을 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단순 조건절을 쓰느냐, 단순 조건절을 쓰느냐, 뭐 가정법을 쓰느냐 되게 어려운 말 하고 있는데요. 단순 조건절은 이와 같이 A 문장과 같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쓰느냐는 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에 달려있다. 말하는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에이 절대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제 문법책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설명이 조금 더 뭐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개념적인 어휘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개념어들이 여러분들이 중3이고 고1이면 다 이런 개념어들을 많이 들어있는 국어책도 마찬가지고요. 심적 태도라는 마음가짐, 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올 가능성이 없냐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단 말입니다. 즉, 화자가 if절을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단순 조건절, if Bob comes tomorrow 이렇게 할 거고 직설법을 쓸 거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가정법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A 문장에서 올 수도 있고 안 올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장에서 Bob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말하는 것이고 B 문장, if Bob came tomorrow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없지만,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된다. 예, 이건 B입니다. 가정법 과거의 형태. 그래서 무슨 수학공식처럼 if 주어죠. S는 주어를 얘기하는 건 다 아시죠? V는 동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쉼표하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would만 써있는데 would, should, could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would, should, could 그 다음에 동사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 if she lives here I will see her every day 하고 있죠. if she lives here I will see her every day 만약 그녀가 언제 여기 산다면 현재 여기 산다면 I will see her every day 나는 언제 뭐 할 텐데 현재 그녀를 매일 볼 텐데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요거 어쨌든 이게 가정법이든 조건절이든 어쨌든 얘는 뭐다?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의 위치는 뒤로 보낼 수도 있죠. 주절을 먼저 보내서 I would see her every day if she lived here.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가정법이나 조건절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반드시 쉼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주절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조건절로 시작했으면 조건이나 가정법절로 시작했으면 주절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쉼표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주절로 시작했으면 if가 지금부터 가정법을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로 쉼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f I didn't have a friend like you, I would be very lonely. Okay. 만약 내가 언제 뭐 한다면 현재 너 같은 친구가 없다면이죠. 만약 나에게 현재, 지금 현재 너 같은 친구, If I didn't have a friend like you라면, I would be very lonely. 나는 언제 뭐할 텐데? 현재 매우 외로울 텐데, 말죠. 그쵸? 그러면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I 왜 그냥 뒤집겠어? But? Okay. 그래서 But I have a friend like you. 그러나 나는 언제 너 같은 친구를 갖고 있다? 현재 너와 같은 친구를 갖고 있다. So, 그래서 I won't be very lonely. 나는 매우 외로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f I were you가 뭐죠? If I were you, I wouldn't trust her. 만약 내가 언제 너라면? 언제 너라면? 현재 너라면 I wouldn't trust her. 나는 언제 뭐할 텐데? 나 언제 뭐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그녀를 신뢰하지 않을 텐데. 내가 너라면 그녀를 안 믿을 거야. 이 말이죠. 내가 너라면 그녀를 안 믿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D. If she were here now죠. If he were here now, he would help me. 만약 그가 언제 여기 있다면, 현재 여기 있다면, he would help me. 그는 현재 나를 도와줄 텐데. 나 비교가 보이죠. If he was here now, he would help me. 이렇게 또 써있죠. 그 다음에 E. If I knew him, I could ask him for help. Ask A for B가 보이는데요. Ask A for B가 뭐죠? Ask A for B. If I knew him, I could ask him for help. A에게 B를 요청하다죠. A에게 B를 요청하다. If I knew him, 내가 언제 그를 뭐 한다면? 현재 그를 안다면이죠. 만약 내가 현재 그를 안다면, I could ask him for help. 나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텐데, 이 말이죠. If I were my mom, I might be angry at me too. 만약 내가 언제 뭐라면? 현재 엄마라면, I might be angry at me too. 나 또한 나에게 화를 낼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엄마라도 나한테 화내겠다. 이 말이죠. 내가 엄마라도 나한테 화낼 것 같아. 내가 현재 엄마가 될 리는 없죠. 그럼 설명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f 절의 동사는 과거형, 주절은 보통 would, should, could 동사 원형으로 쓴다 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이두 문장이 같다라는 얘기는 if 절과 주절의 수준은 바꿔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컴마를 쓰고 언제 컴마를 쓰지 않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if I didn't have a friend like you에서 부정문일 때는 didn't 형태로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if not은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unless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이거 똑같은 표현 뭐 unless I 그렇죠. Had a friend like you, I would be very lonely 하고 갔죠. If not을 unless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did가 have 속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 did는 not을 넣으려고 온 거니까 did가 have 속으로 들어가면 had로 바꾸겠죠. Unless I had a friend like you, I would be very lonely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if he 그 다음에 c하고 d 뭐 공통점 있나 보여. 그쵸, 졸리죠. 그쵸. if 전의 동사가 be 동사일 경우에는 인칭과 수의 관계없이 뭐를 쓴다? were 쓴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원칙이다, 원칙. 근데 구어체에서는 were 대신 was를 쓰기도 하는데 구어가 뭔데? 뭐가 구어예요? 구어란 말을 여러분 잘 모르죠. 구어란 뭐다? 뭐를 보고 구어를 한다? 대화체를 구어, 입구자에 말 어자 써서 대화체에서는 were 대신 was를 쓰기도 한다. 왜 그러냐? If he were는 he were를 거의 저 일상 평상 평범한 표현에서 he were라고 할 일이 없죠. He was죠, 항상 he was. He 뒤에 were가 오는 게 너무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대화체에서. 그래서 if he was 또 봐주기로 했다. 서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He were라는 표현이 맨날 you were, they were, we were, he was, she was, it was, I was 이거 하다가 I were 이상하단 말이에요. He were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He was도 봐주기로 했다 이거. E하고 F 주절에서는 주절이라고 했습니다. 가정법은 가정법절은 부사절이었어요. 이 부분이 부사절이랍니다. 부사절에서는 동사의 과거형 쓰고 그 다음에 주절에는 보통 would 뒤에 동사형을 쓰지만 가능이나 추측 같은 것을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could나 might를 쓸 수도 있다. 제일 많이 쓰는 조동사는 would인데 could나 might를 쓸 수도 있다. I might be angry. 나 화낼지도 모르겠어. 이 말이죠. 화낼지도 모르겠어. might는 뭐뭐 할지도 몰라 라는 뜻의 may의 과거형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다 배웠던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hould하고 were to라는 게 should하고 were to. 일단 G 졸리는 친구 읽어볼까요? If I 어디 하는지 모르네요. 저 여기 하고 있습니다. If I should win the lottery, I would travel 또는 I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먼저 설명부터 볼까요? 자,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should나 were to를 써서 나타나기도 한다. should나 were to를 써서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에는 were to를 쓴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나온 김에 이게 were to 잠깐 보겠습니다. were to는 여러분들 투구정사를 할때 배운 적이 있는데요. 'You are to go there.' 'Be to do'라고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Be to do.' 'You are to go there.'가 뭔 뜻이었더라? 'You are to go there.' 그쵸. 넌 거기 가야만 한다죠. 그쵸. 'You are to go there.'는 그건 뭐하고 같은 뜻이야? 그쵸. 'You should.' go there 하고 왔습니다. 이거 be to do라고 하면 be to do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be to do는 뭐뭐 해야만 한다 또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거할때 be to do입니다. be to do. you have to go there. 너 당연히 거기 가야지.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설명을 다시 돌아가서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정말 적은 일을,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랑 비교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얘기할 때 현재 내가 네가 될 수가 없죠. 나는 너가 될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여기 없는데 그가 여기에 있다면이고요. 내가 그를 모르는데 안다면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엄마가 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나의 엄마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가능성이 없는 건데, 그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뭐 하고 싶을 때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위에서 배웠던 것들, 여기 있는 것들,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걸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에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일어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음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지금 얘기하는 should나 were to 가정법이라는 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가능성, 희망이 should나 were to를 써서 나타내는데,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완전 없다, 이럴 때는 were to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if I should win the lottery 또는 if I were to win the lottery 해야 된단 말입니다. If I were to win the lottery, I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그래서 내가 뭐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win the lottery 할 가능성이 완전 없지만, 이 말이죠. win the lottery 할 가능성이 완전 없지만 그래도 win the lottery 한다면 I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나는 뭐할 텐데? 난뭐할 텐데? 세계 여행을 할 텐데. 윈더 로터리가 뭐야? 윈더 로터리. 복권에 당첨돼야죠. 복권에 당첨돼야. 로또라고 하는 게 로터리죠. If I win the lottery 한다면. If I win the lottery 한다면. If I should win the lottery 한다면. If I were to win the lottery 한다면. I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I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그다음에 H입니다. H 한번 읽어볼까요? If I were to be a student again, I would study music. 그쵸, 뭔 소리예요? 나 내가 다시 학생이 된다면 나는 뭐할 텐데? 공부할 텐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학생이 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다? 0%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직 안 갔다 왔지만 거기 갔다 왔는데, 그렇죠. 거기에 갔다 왔는데 또 거기 가는 꿈을 꾸면 엄청나게 악몽이 된다. 그치? 맞지? 거기가 어딘데 그러면? 몰라. 그럼 거기가 어디야? 거기 갔다 왔는데 다시 거기 가는 꿈 꾸면 엄청 무서운 꿈이래. 그래서 거기는 어디지? 군대죠, 군대. 그쵸? Okay, if I were to go to the army again, I would die 하겠죠. 그니까 내가 다시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된다면 난 차라리 죽을 텐데, 그런 얘기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가라고 가져온 것 같아요. 재밌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if I were to win the lottery. 그러니까 얘를 빼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얘를 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should를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If I won the lottery 하겠죠.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하고 같은 뜻이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 should to do 또는 아니 should do 또는 be to do인데 were to do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3 때 배우는 거고 얘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별거 없죠. 저 중3 때걸 알아야지 알겠죠. 중학교 때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 내가 마법사라면 내 빗자루를 타고 날수 있을 텐데가 뭐였더라? 그래서 if I were a witch, I would fly. On my broomstick였어. 그다음에 내가 만약 신이라면 뭐였다? 내가 만약 신이라면 if I were God. If I were God, 나는 끝날 텐데. I would end on the world. If I were God, I would end. I couldn't. 그다음에 만약 당신이 여기 되다란 동사 become을 쓰면 되겠죠. become을 써서. 그래서 만약 you가 president가 된다면 뭐였더라? became president. president는 오늘 안 씁니다. if you became president, 나는 될 텐데 I would be the first lady였죠. I would be the first lady.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녀가 현재 여기에 산다면 뭐였더라? 만약 그녀가 현재 여기에 산다면 She would
If she lived here, 나는 볼 텐데가 뭐였더라? I would see her every day. If she lived here, I would see her every day. But she doesn't live here. But she doesn't live here. I can't see her every day. She doesn't live here. 현재 안 사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 같은 친구가 만약 내가 안 갖고 있다면, 만약 너 같은 친구가, 나는 정말 외로운 건데, 만약 내가 너 같은 친구가 안 갖고 있다면, If I didn't have a friend like you, 뭐라고요? If I didn't have a friend like you, 없었다면, 아니란 말이야 절대로. 근데 없다면, I would be very lonely. I would be very lonely.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입니다. If he죠. If he. 그가 지금 현재 여기 있다면. If he were here now.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를 도와줄 텐데. He would help me. If he were here now, he would help me. 그러니까 우리 말을 배우는 거니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 내가 만약 그를 현재 안다면, 현재 모르는데 안다면, 이 뭐였더라? If I knew him이죠. If I knew him. 내가 현재 그를 안다면, If I knew him. 나는 ask for 할 수 있을 텐데였죠. 나는 그에게 요청할 수 있을 텐데, I could ask him for help. I would ask him for help. F. 내가 우리 엄마라도 나한테 화가 났을 거야? 났을 텐데? 이 말이죠. 이거는 저 would 안 쓰고 도가 이런 추측을 얘기할 때 목숨과 might 쓸 수 있다라는 거 할 때 했던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나의 엄마라면 If I were my mom, I might be angry at me too. I might be angry at me too. might를 쓸 수도 있다 이런 거 하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G하고 H는 뭐 할 때 했더라? G하고 H에서 했던 것도 마지막에 두 문장이었는데 뭐였더라? 가능성이 없음을 뭐 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절대!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냥 위에 거 이런 위에 것도 이런 형태로 해도 되는데 이거 본권 당첨의 확률이 절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학생이 된다면 이런 여기 있는 이런 것들로 해도 되는데 절대 학생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뭘 쓴다? If 전에 뭘 쓴다? If 전에 뭐나 뭐를 쓴다? Should나 were to do를 쓴다고 했죠. Should나 were to do. 그래서 이건 뭐였더라? If I should win the lottery, I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If I should win. 그러니까 should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 If I won the lottery. 이게 If I should win the lottery, I will travel. 그 다음에 be a student 학생이래다가 내가 다시 학생이 된다면 If I were to be a student again, I would study music again. 아니었습니다. I would study music. 오케이. 그래서 숙제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법 한 지가 좀 지났는데 다시 좀 생각이 났나요? 네, 그런 것들 대사기들이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에 대해서.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뭐 찾아오세요. 여기 이제 단어는 전번 교재보다 단어는 더 어려울 겁니다. 중3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3과 고1 학생들이 알아야 될 수준의 단어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Grammar in reading도 있고요. 자, Grammar in reading에 있는 이런 것들, 이런 형태들, 여기에 있는 것들.
이런 형태들이 여러분들 중간기,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간기말고사 때 나올 시험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좀 다르고 이거하고는 중간기말고사 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닛 40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잠깐만 내가 펜트로 자, 그리고 각 유닛마다 목표물이 준비되는 목표물이에요. 워크북도 같이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봤던 거기하고 그 다음에 워크북하고 그렇게 숙제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 양이 훨씬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야 되고요. 그래야지 고등부를 준비하는 학습이 되겠죠. 유닛 4,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if she had heard the alarm이죠. If she had heard the alarm, if she had heard the alarm. 참 그리고 참 워크북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워크북은 언제 풀이하면 되느냐? 내가 이걸 지금 오늘 숙제로 했죠. 그렇죠? 16일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이 21일이네. 21일날 수업하면서 여기를 풀이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풀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풀이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워크북이라고 들었던 거 유닛 39 워크북 풀으시면 거기에 숙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가정법 가고 가죠. 혼합 가정법. If she had heard the alarm, she wouldn't have been late this morning. 그래서 if she had heard the alarm, she wouldn't have been late this morning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언제 뭐 했다면 과거의 알람 소리를 들었다면이죠. 만약 그녀가 과거의 알람 소리를 들었다면, she wouldn't have been late this morning. 그녀가 언제 뭐할 텐데? 그렇죠. 과거에, 과거, 그 과거는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 But, she, 그렇죠. She didn't hear the alarm이죠. She didn't hear the alarm. So, she, She was late. 그렇죠. She was late this morning. 그래서 늦었다 하면 될거 아니에요. So she was late this morning. 그래서 그냥 오늘 아침에 지각했습니다. 오케이. 가정법 과거 완료의 개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번에는, 아까 전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또 반대되는 거였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다른 일이나 과거에 실현하지 못한 일을 후회하면서 얘기할 때 쓴단 말이죠. 과거에 난 못했는데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할 때 쓴다. 그래서 if절은 좀 부사절인데, 부사절의 형태는 if had pp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그래서 시제가 절대로 과거 완료가 아니고, 시제, 내용의 시제는 언제다? 과거다. 그리고 과거에 하지 못한 일이다. 일어나지, 발생하지. 만약에 뭐 이런 것도 역사적인 사건들, 만약에 미국이 일본을 뭐, 원자폭탄 투하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얘기를 할때 쓰는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 형태를 쓰지만, 과거 사실을 반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뭐 했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점점점. 이런 겁니다. 만약 미국이 뭐 일본을 원자폭탄으로 뭐 쳐부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뭐 독립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과거 시제로 해석한다. 과거의 일을 과거 완료형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더 멀리 뛰어넘으로써 그래서 사실과는 과거의 사실과 historical fact와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볼수 있다. 마찬가지 설명이죠.
그래서 if I had known the truth, I wouldn't have punished him 하고 있죠. If I had known the truth, I wouldn't have punished him.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뭐 했다면이야 이거? 그렇죠. 내가 과거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이죠. If I had known the truth, 내가 과거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I wouldn't have punished him. 나는 뭐 할 텐데, 언제 뭐 할 텐데 과거에 그를 벌 주지 않았을 텐데. punish 뭐 하다? 벌을 주다 이 말이죠. I wouldn't have punished him. 나는 그에게 벌을 주지 않았을 텐데. If I had known the truth, 만약에 과거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과거에 그에게 벌을 주지 않았을 텐데. I wouldn't have punished him. 그래서 이것을 직설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언제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과거에 몰랐으니까 난 과거의 진실을 몰랐습니다. I didn't know the truth. 그래서 언제 무슨 시제로 벌 줬대요? 무슨 시제로? 과거 시제로 벌 줬대요. So I punished him. 그에게 벌을 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과거 사실의 반대. 내가 진실을 몰랐다. 뭐 간단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if they had agreed, if they had agreed, they would have worked together. If they had agreed, they would have worked together. 그래서 if they had agreed, 만약 그들이 언제 뭐 했다면, 과거에 합의에 이르렀다면, 동의를 했다면이죠. Agree, if they had agreed, 만약 그들이 동의를 했다면, they would have worked together. 그들은 언제 뭐 했을 텐데? 과거에 함께 일을 했을 텐데. They didn't agree. 그들은 과거에 동의를 안 했다고. Didn't agree. So they didn't work together. 그래서 같이 일 안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 이미 다 했던 겁니다. S. 주어, 헤드 PP. 그 다음에 주절, 우드 헤드 PP. 이런 것도. 그래서 if I had had a camera with me. If I had had a camera with me, I would have taken a picture of the accident. So if I had had a camera with me, 내가 언제 뭐 했다면? 과거에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면. 자, 특히 had, had는 서술형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had를 두 번 쓸 줄이야 이러면서. If I had had a camera with me, 만약 내가 과거에 카메라를 갖고 있었다면 I would have taken a picture of the accident. 나는 언제 뭐 했을 텐데? 나는 사고의 사진을 뭐 했을 텐데? 찍었을 텐데. picture of accident 몰라요? accident? 사고 현장 사진을 찍었을 텐데 이 말이죠. If I had had a camera with me, I would have taken a picture of the accident.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but으로 해서 직설법 해보겠습니다. but I 그쵸, 과거에 안 갖고 있으니까 뭐야? I didn't have a camera with me. I didn't take a picture of the accident. 근데 이거보다는 찍을 수가 없었다 이런 느낌이죠. I can't, 아, 미안, I couldn't죠. I couldn't take a picture of the accident. 이런 것들이 어울리겠죠. But I didn't have a camera with me. I couldn't take a picture of the accident. 사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Okay, had 주의하라 했습니다. If I had had a camera with me, I would have taken. 난 찍었을 텐데가 뭐라고요? I would have taken. would have PP 쓴다 했습니다. would have PP. If I, 그 다음 B. If you hadn't told me about your experience, if you hadn't told me about your experience, I would have failed. If you hadn't told me about your experience, I would have failed. 그래서 유가 언제 뭐 했다면 네가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실험이 아니죠. experience 뭐예요? 경험이죠. 경험. 만약 네가 너의 경험을 나에게 과거에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if you hadn't told me about your experience, if you hadn't told me about your experience, I would have failed. 나는 언제 뭐 할 텐데? 과거에 실패했을 텐데 이 말이죠. 만약 당신이 과거에 나에게 당신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If you hadn't told me about your experience, I would have failed. 나는 실패했을 텐데. But you didn't tell me about your experience. I wouldn't.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네, 그쵸? But you didn't tell me. 막, 그러나 네가 나에게 뭐 해주지 않았다.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You told me. 경험에 대한 얘기를 과거에 안 했더라면 실패했을 텐데 이 말은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해줬죠? 언제 해줬어요? But you told me about your experience. 넌, 그러나 넌 나에게 얘기를 해줬죠?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나는 언제 뭐 하지 않았다? 과거에 실패하지 않았다죠. So I, 과거에 실패 안 했다. So I didn't fail. 그래서 나는 과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But you told me about your experience, so I didn't fail. 그래서 나는 과거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됐습니까? 진짜? 알겠다는 건 다른 거에도 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C하고 D. 라고 했죠. If we had prepared for emergency situations, we could have saved the victims. 그래서 우리가 언제 뭐 했더라면 과거에 응급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더라면 이거죠. If we had prepared for emergency situations 였더라면 prepare for는 뭐뭐를 준비하다죠. We had prepared for emergency situations. 우리가 과거에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를 했었다면 We could have saved the victims. 우리는 희생자들을 구할 수, 그렇죠, 구할 수 있었을 텐데죠. 그렇죠? If we had prepared for emergency situations, we could have saved the victims. But we 그렇죠, didn't prepare for the for emergency situation. So we couldn't save the victims. 구할 수가 언제 없었다? 과거에 없었다. We couldn't save the victims. But we didn't prepare for emergency situations, so we couldn't save the victims. Okay, emergency, victim 이런 단어들 이제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 상황, 희생자, victim. Okay, 그다음에 what might have happened라고 있네요. What might have happened if the two Koreas hadn't fought a bloody war in the 1950s? 이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숫자도 있고 그러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hat might have happened? What might have happened if the two Koreas hadn't fought a bloody war in the 1950s. 됐습니까? 오케이, 뭔 소리? What might have happened? 언제 무슨 일이 생겼을까죠? 언제 무슨 일이 생겼을까? 과거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이 말이죠. What might have happened? 과거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If the Koreas hadn't fought. 만약에 두 한국이 언제 뭐 안 했다면? 과거에 싸우지 않,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지 알았다면 이 Bloody War의 이름이 뭐예요? 6.25 전쟁이죠. In the 1950s.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1950년대에 이 말이죠. 1950년대에 여기 S 써있는 거의 의미입니다. 뭐 1951년부터 1959년까지를 1950년대라고 해요. 1950년대에 Bloody War. Bloody War. Bloody. Bloody가 뭐죠? Bloody. Blood는 뭐야? Blood. 피, 그럼 Blood는 뭐였어? 피가 나는, 그니까 여기 Bloody War의 뜻은 참혹한이란 뜻이에요. 참혹한 전쟁이에요. 피가 철철 나는 전쟁이니까 참혹한 전쟁이 Bloody War라는 뜻이에요. What might have happened? 과거에 뭔 일이 생겼을 수도 있을까? 추측이죠, 추측. 그거는 What might have happened?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을까? 자, 이거 의문사가 주어인 이 부분이 주전입니다. 지금 가정법 부사적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ight have pp가 주전의 형태는 조동사 과거형 have pp라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뒤에 had plus pp가 오고요. 이와 같이 부사들이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주전이 먼저 나왔습니다. What might have happened? 과거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previous hadn't fought, 안 싸웠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다시 얘기했지만 if not이 보니까 이거 unless the two Koreas fought로 바꿀 수도 있겠죠. had fought잖아, had fought. unless the two Koreas had fought. 이거 되겠죠. if not은 unless니까. Okay. D 문장은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would를 계속 쓰다가 would 뭐 would나 뭐 could 이런 것도 당연히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의 의미를 좀 더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okay. 그래서 응급 상황. Emergency 희생자 응급상. 그러니까 그다음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은 여기에 설명에 나와 있다시피 주절과 종속조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뭐 과학 아까 나왔죠. 뭐 과거에 미사일 썼던 현재 성공에 있었던 이때는 혼합가정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 기차를 탔다면 현재 성공에 있을 텐데 그러나 나는 언제 기차를 타지 못했다? 과거에 기차를 타지 못해서 그래서 언제 성공에 없다? 현재 성공에 없다 이런 거 할 때 혼합가정법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if he had taken the doctor's advice, he would be fine now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만약에 얘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하면 여기에 if he had taken이니까 이런 걸 보고는 가정법 뭐라 그래?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죠. if he had taken. 그러면 여기는 원래 여러분들이 혼합 가정법을 안 배웠다면 여기에는 he would be fine now는 빼야 되겠고 he would be fine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다? he would have, 그렇죠, been fine. 이걸 먼저 배운 거죠, 여러분들. If he had taken the doctor's advice, he would have been fine. 이거였고요. 그때의 뜻은, 그가 언제 뭐 했다면이야, 이거. If he had taken the doctor's advice, 그가 만약 언제 뭐 했다면, 과거에 의사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he would have been fine. 이겁니다. He would have been fine은, 그가 언제 뭐 할 텐데, 그렇죠. 과거에 좀 건강이 좋아졌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he would have been fine이 아니고 he would be fine now라고까지 하고 있죠. 이거 없어도 상관없고요. he would be fine. 그는 언제 뭐 할 텐데. 그렇죠. 지금 괜찮을 텐데 이렇게 된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혼합가정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혼합가정법 같은 거 왜 알아야 돼요? 뭐 어떤 문장에 혼합가정법 같은 거 넣어놓고 뭐 그는 지금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이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그는 현재 건강해 안 건강해? 현재 건강하지 않죠. 이 뭐라고 했습니까? He would be fine now 라고 뭐라고 했어요? 가정법 과거잖아.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fine 하지 않다. 그러면 but로 바꿔보자. 이것도 but he 과거에 안 받아들였으니까 didn't take the doctor's advice so he isn't fine now. 그렇죠. 현재 좋지가 않다요. He didn't, but he didn't take the doctor's advice, so he isn't fine now. 그다음에 if you had not been born, you know, if you had not been born, my life would be meaningless. 그렇죠. If you had not been born, my life would be meaningless. 그래서 if you had not been born, 만약 네가 언제 뭐 했다면 과거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my life would have been이 아니네요. My life would have been meaningless가 아니고 my life would be meaningless. 내 삶이 어떨 텐데, 언제 어떨 텐데, 현재 의미가 없을 텐데 이 말이죠. But you would have been born. 그렇죠. But you were born. But you were born. So my life isn't meaningless. 안 되겠죠. meaningless의 반대말은 뭘까? meaningless의 반대말은 뭘까? useless의 반대말은 뭐야? useless 반대말. useful. 그럼 meaningless 반대말 뭐겠어? meaningful이겠죠. meaningful. 뭔가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meaningless, meaningful. 아이고 meaningless하다. 아이고 의미 없다. 아이고 meaningful하다. 아이고 의미 있다.
If you had not been born, if you had not been born, if but you were born. 만약 네가 과거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my life would be meaningless. 내 삶은 현재 의미가 없을 텐데. 뭐 이거 연애 편지 할 때 쓸 때 여러분들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가 없었으면 내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었을 거야. 뭐, 쓸 거잖아 좀 이따가. 뻥 막 칠 거잖아. If you had not been born, my life would be meaningless. But you were born. 네가 언제 태어났다? 과거에 태어나서 내 삶이 언제 의미가 없지 않다? 현재 없지 않다? So my life is meaningful. 의미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if 절이 먼저입니다. if 지금까지 if 절이 먼저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C. If Tom knew me well, he wouldn't have talked like that. 나오죠. If Tom knew me well, he wouldn't have talked like that. 탐이 나를 언제 뭐 했다면 오케이. 자, if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만약 톰이 현재 나를 잘 알고 있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 이건 if 뒤에 head pp가 아니고 if 뒤에 과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가정법 과거야. 그래서 탐이 현재 나를 잘 안다면이죠. 탐이 현재 나를 잘 안다면 he wouldn't have talked like that. 그가 언제 뭐 할 텐데. 그가 과거에 그따구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가 현재 나를 잘 알고 있다면, 그가 과거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톰과 나는 잘 아는 사이다, 잘 모르는 사이다? 잘 모르는 사이죠. 그럼 but으로 가봅시다. but, 다음, 그렇죠. doesn't know me well. 그러나 탐은 현재 나를 잘 모른다. So 그래서 he 여기 not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가르쳐요. He talked like that. 그러나 탐은 현재 나를 잘 몰라서 그래서 과거에 그따구로 얘기를 했었어. So he talked like that. 됐습니까? 안 돼, 안 돼. Upgrade your grammar.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혼합 가정법의 비교. If I had gone to the party last night, I would have met lots of people. 하군요. If I had gone to the party last night, 내가 언제 뭐 했다면, 과거에 갔다면, 그 과거는 언제 어젯밤이죠. 내가 어젯밤에 파티에 갔었다면, I would have met lots of people. 나는 언제 뭐 할 텐데. 언제 과거에 많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말고 과거에 갔다면 과거에 만났을 텐데 말고 과거에 파티 갔으면 과거에 많은 사람 만났겠죠. 그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란 말입니다. 근데 if I had gone to party last night, I would be tired now. 그래서 내가 언제 파티 과거에 파티를 어젯밤에 갔다면 I would be tired now. 나 언제 뭐 할 텐데. 현재 피곤할 텐데 would have pp가 아니고 would be tired now 하고죠. 그래서 A는 가정법 완료로서 if절과 주절 모두 과거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B는 혼합 가정법이기 때문에 과거에 갔다면 현재 피곤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혼합 가정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과거에 알람 소리를 들었다면 그녀는 오늘 아침에 레이트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if she had heard the alarm. If she had heard the alarm, she wouldn't have been late. 뭐라고? She wouldn't have been late this morning. 뭐? 오늘 쌀 것 같아? 여기까지 해도 되지? 뭐? 오케이.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를 벌하지, 과거에 벌 주지 않았을 텐데, 벌 주다가 뭐였더라? 펀치 말고. 퍼니쉬였죠, 퍼니쉬.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 더 트루스 내가 과거에 더 트루스를 알았더라면 If I hadn't known the truth, I wouldn't have punished him. 뭐?
I wouldn't have had punished him. If I had known the truth, if I had known the truth, I wouldn't have punished him. 그 다음에 그들이 과거에 합의를 했다면 그들은 함께 일했을 텐데 if they agreed, if they had agreed, 하지 안 보냈나? I can 한 번 더 들어. If they had agreed, they would have walked together. They would have walked together. If they had agreed, they would have walked together. 그냥 내가 카메라를 with me가 들어갑니다. 뭐 그냥 뭐 카메라 핸드 이렇게 with me 했고요. 나는 과거에 찍었을 텐데, the accident에 take 했을 텐데.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렇죠. 이거 조심하죠. If I had a camera with me, if I had a camera with me, I would have taken a picture of the accident. I would have taken a picture of the accident.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나에게 너의 경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실패했었을 텐데 줘. 어? 언제 말해주지 않았다면 과거에 말 안 해줬으면 난 언제 실패했을 것이다? 과거에 실패했을 것이다. 이걸 아까 말해주고 과거 과거 알려줘. 그래서 만약 네가 나한테 말 안 해줬다면 if you hadn't told me about your experience. If you hadn't told me about your experience, I would have failed. I would have failed.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비상 사태에 대해서 대비했다면 희생자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 뭐였더라? Emergency situations. 였죠. Emergency situations. 이거 뭐였죠? Victim. Victim.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했었더라면 뭐였더라? If we had prepared for emergency situations. If we had prepared for emergency situations. 우리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이거는 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would 말고 could나 might 써서 we could have saved. We could have saved the victims. If we had prepared for emergency situations, we could have saved the victims.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겼을까로 시작하죠. 이번에 뭔 일이 생겼을까? What might have happened?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What might have happened? 뭔 일이 생겼을까? What might have happened? What might have happened if the two Koreas 안 싸웠더라면 hadn't fought죠. Hadn't if had 주어 had입니다. If the two Koreas hadn't fought the bloody war in 1950s. If they hadn't fought.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얘는 언제 받아들였다면 과거에 받아들였다면 언제 뭐 할 텐데? 현재 공감할 텐데 이거 혼합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가 과거에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If he had taken the doctor's advice, Would be fine now. Would have been fine now 아니란 말이고 나 다음은 틀린 것을 고치세요 할 때 나온단 말이고 Would have been fine now 맞냐 틀리냐 모르고 now가 있는데 왜 would have been이냐 would be지 자식아 속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if 주어 had PP야 if 주어 had PP 그래서 네가 만약 과거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if you hadn't been born 맞습니까? if you hadn't been born 그 다음에 my life would be meaningless 여기 would 동사원이요 would have PP가 아니죠 여기는 my life would be meaningless 그
다음에 탐이 현재 안다면 과거에 그 따구로 말을 안 했을 텐입니다. 탐이 현재 나의 말을 안다면 if Tom knew me well. 기억나십니까? 만약 현재 탐이 나를 잘 안다면 if Tom knew me well. If Tom knew me well. 과거에 he는 그는 그는이죠. 그는 과거에 그 따구로 말을 했을 때 he hadn't talked pp죠. He wouldn't have 잠, he wouldn't have talked like that. 그렇습니까? He wouldn't have talked like that. 이런 것들이었고요. 두 가지 문제. 뭐 여기서는 이제 잠깐만. 여기서는 뭘 찾아봐라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니까 뭐 이거 찾아봐라 이런 것들은. 컨퍼런스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컨퍼런스 뭔지, 프리스트가 뭔지. 요 화장실 갔다고 해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왜 올라와? 왜? 나만 나는 거야. 이거 네 거 맞는데? 이거 맞아요? 응. 특수구문이야. 특수구문 맞아요. 특수구문은 화법이야. 화법과일치. 여긴 팔 코커스 96이나 그런 거 보여. 아, 나 운이 없네. 맞죠? 누구 아니야? 쟤들은 똑같아. 쟤들은 다 특수고 저만. 와, 그렇지. 운이 좋다. 뭐가 운이 좋아? 왜 이래? 이상하네.